벚꽃이 이제 활짝 펴서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모든 게 정말 좋은 거는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진화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실 우리 만족이 오래가면 우리 사실 생존하기 힘들겠죠. 뭘 조금 먹어도 그 만족감이 정말 뭐 일주일을 간다. 아 이러면은 저희가 건강한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어떤 즐거움이라 할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물주 혹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당근이라고 할수 있겠죠. 즐거움이 없으면 그저 먹는 즐거움이라든가 여러 즐거움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생명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되도록이면 짧게 그리고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 즐거움은 더 짧게 우리가 진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벚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좋다. 근데 너무 짧구나. 근데 뒤집어서 보면 어쩌면 너무 짧아서 그게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 사실 그 짧은 것에 대한 생각, 즐거움이 짧고 좋은 것이 짧은 것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안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고대 철학에서는 존재를 다뤘고 근대 철학에서는 인식을 주로 다룬다라고 했는데 고대 철학의 존재는 두 가지 열쇠말로 이루어져 있죠. 본질과 현상이라는 우리 세상은 드러나 보이는 현상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게끔 해주는 그 세계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본질 세계가 따로 있다고 했죠. 그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다양한 존재에 관한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근대는 또두 가지 열쇠말이 있습니다. 경험과 이성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식, 참된 앎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 능력 혹은 인식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게 좋을까? 이성이라는 방법 혹은 이성 능력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앎이 참된 앎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앎이 참된 앎이다 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죠.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였고,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흄이었죠. 오늘은 이 둘을 종합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칸트죠. 경험만으로는 참된 앎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또 이성만으로도 참된 앎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참된 앎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과 경험이 둘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독일 철학자입니다. 자, 오늘 그 칸트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노래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는 김현성이라는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죠.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도 하죠. 그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행복한 삶을 뒤흔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띄어봤자 벼룩이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걸요. 네. 자,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다양한 그죠? 자기가 태어난 외부적인 환경,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수저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나? 금수저, 그죠? 동수저, 은수저, 흙수저까지.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적인 조건이 혹은 외부적인 환경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김광석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는 아니지만, 김광석은 이 노래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광석의 형이 결혼 2주를 앞두고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형의 유해가 직접 유물이랑 옷이랑 뭐 등등을 통해서 집에 온걸 김광석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광석이 이 노래를 부르면, 특별한,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사연이 있어서 어쩌면은 이 노래가 그냥 들리지 않고 굉장히 슬프게 들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대라는 것,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제대할 때늘 그런 얘기를 한다죠. 네, 다시는 이쪽 보고 뭘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군생활이라는 것, 군대라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통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싫다고 하지만, 또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또 군대 얘기예요. 근데 군대란 게 그렇죠. 사실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닫혀 있다라는 단절돼 있다. 그게 가장 사실 교도소도 그렇잖아. 교도소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가두어 놓는다는 게그 형벌의 핵심입니다. 그죠? 뭐 옛날에는 그 일제강점기는 뭐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했지만, 사실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요즘 교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벌의 특징은 가두어 놓는다는 거예요. 군대 도 마찬가지. 군대도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 시 군대에서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 가는 게 군대죠. 달리 얘기하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말매물 유자예요. 모든 생각, 느낌과 행동이 그 동기가 나로부터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을 때, 그때 우린 자유롭다라고 하죠. 근데 군대는 그렇지 못하죠.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죠.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상관이든 조직이든, 군대라는 조직이든, 그것의 명령에 따라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죠.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나 아닌 존재가 내 삶의 중심 혹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군대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군대에 간다는 것은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옛날에는 누구나 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 주위에 태양이든 별이든 온갖 것들이 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돈다라고 해서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 있다가 낮에는 저기 하늘에 떠 있다가 이만큼 옮겨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저녁 때 보면 저 서쪽에 가요. 아, 누구나 눈으로 뻔히 보는 사실이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있는 이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고, 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뭐 밤에는 또 별이 또 그러죠, 별들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도는 것. 아,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었던 거죠. 이 우주의 중심이.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죠. 우리 뒤바꿔서 생각해 보자. 혹시 저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 지구가 도는 것 아닐까? 그래도 우리 눈에 보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혹은 기차도 마찬가지고 기차가 주로 그럴 때 많죠. 역에 도착했어요. 기차가 떡 서 있어. 근데 옆에 있는 기차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처음 움직이는 사실을 모르면 마치 우리가 움직이나? 저 기차가 움직이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란 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움직여도, 이 지구가 움직여도 지구란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지구가 움직이는데 마치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만약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면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태양이 마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 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태양의 움직임 온갖 것들을 쭉 관찰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 중심이고, 지구가 가만히 있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관찰 혹은 관측한 이 자료들과 더 일치한다. 그것들을 더잘 설명해 줄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동설이라는 생각에서 지동설이라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뒤바꾼 거죠. 그래서 이걸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혹은 전해, 뭐, 케어, 움케어, 돌았다. 뒤바꿨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군대 밖에 있다가 군대에 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내가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조직이 중심인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이 노랫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대목이에요. 뭐 처음에는 뭐 집떠나와 열차 타고 뭐 하면서 뭐 줄줄이 뭐 가는데 이 대목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왜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우스웠을까요, 처음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죠.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원래는 짧지 않잖아요, 머리가 대부분. 머리가 어느 정도 긴데 그걸 짧게 잘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나인가? 낯설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왜 갑자기 굳어질까요? 아,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머리가 짧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상징적이긴 한데 왜 머리를 짧게 깎게 할까요? 군대에 들어갈 때. 혹은 빡빡 밀기도 하죠. 뭐 교도소든 뭐. 옛날에 우리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 머리를 어떻게 뒀습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빡빡 밀거나 혹은 그좀 봐주면 약간 짧게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젠 너는 너의 거에 너께 아니야. 너께 아니야. 너는 너께 아니야. 그러니까 네 몸이지만 너희 네 머리지만 네 마음대로 할수 없어. 너는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혹은 그죠? 이군 상관이나 혹은 군에서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 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군대 처음 들어가면 군기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괜히 그냥 뭐 뒤로 누워, 앞으로 누워, 뭐 쪼그려 뛰어, 뭐 온통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러냐? 그걸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니는 이제 니께 아니다. 니 삶은 니 맘대로 살수 없다. 니 삶의 중심, 주인은 너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들어가야 할수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깎고 오라는 거예요. 혹은 안 깎고 오면 거기서 요즘은 좀 그렇진 않는데 예, 그냥 이 뭡니까 바리깡이라 그러나 빡빡 밀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을 예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주권을 빼앗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머리 깎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대목이 이 노래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복의 키워드는 뭘까요? 열쇠말은 바로 거울입니다. 지금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이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날 보질 않아. 밖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혹은 나의 삶을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건 뭡니까? 걸릴 때, 걸림 때, 방해가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기를 호흡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 예, 그걸 의식합니까? 평소에 의식하지 않죠. 호흡이 잘 안 될 때, 뭐 입이 틀어막히거나 요즘 입틀막이 유행이긴 합니다만, 예, 입이 틀어막히거나 뭐 등등 할 때, 보다면은 내가 호흡을 하고 있었구나. 그 호흡을 내 맘대로 하고 있었구나. 호흡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내가 나의 혹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 삶의 거울을 만나는 거예요. 딱 부딪힐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거울이 돼서 누굴 보여요? 나를 여태껏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반성이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죠. 반적인 딱 되돌리는 거죠. 반 되돌려줘. 대비치는 거죠. 우리가 반영된다, 뭐 반사된다, 뭐 등등 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되돌아올 때, 되비칠 때 이걸 반성이라고 했죠. 성자는 성찰할 성자니까 살피거나 보거나 하는 거니까 되돌아보는 것 딱 부딪혀서 나를 보게 되는 것. 되돌아보면 뭡니까? 시선을 이렇게 뒤바꾸면 뭡니까? 누가 보여? 내가 보이죠, 비로소. 거울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군대라는 것이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킨다면 그렇다면 군대는 마치 내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로소 이 군대 가면 그 엄마가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엄마가 해주는 밥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빨래 해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들 나를 보살피고 해주는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군대 가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죠.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예. 바로 그래서 군대 가면 철이 든다 그러는 얘기가 바로 어쩌면 그거예요. 군대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거울 같은 역할을 군대가 하기 때문이죠. 물론 군대가 힘들죠. 힘들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안쓰럽고 한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아들을 보면
좀 대견한 게 있어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어른스러워지고 철이 들었다는 거. 그게 뭐냐? 여태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되돌아보고 자기를 혹은 자기 삶을 여태껏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철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 거울을 보듯이 살아라. 우리 늘 남만 보죠. 다른 것만 보고 다 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사람을 볼 때도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뭐 이런. 요즘 선거 때 되면 뭡니까? 허리 굽신굽신하고 마치 그죠? 펴도 막 그렇게 허리 굽신굽신하면서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은 나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정말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든 그런 태도에서 이제 거울을 보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판단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행복의 철학은 거울의 철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라는 영화예요. 뭐 큰 상을 받았죠? 김기덕 감독이 죽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말년에 또 이상한 구설수에 휩싸여서 뭐 등등 외국에서 살다가 아마 죽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이 감독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이 영화 제가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피에타라는 거 아시죠? 저기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에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조각상이 있죠. 예, 피에타라고 예수의 엄마,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를 그 죽은 예수죠? 죽은 예수를 이렇게 무릎에 안고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게 그 조각상이 누가 만들었나요? 미켈란젤로. 예. 그래서 이게 피에타라고 그 조각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피에타라는 이름은 피에타라는 말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슬픔 중에서도 정말 정말 슬픈 거. 이게 이제 피에타죠. 자, 이 영화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 역할을 하는 게 이 여자고 그 다음에 예수 역할을 하는 게 이 남자예요. 자,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예. 자, 이게 피에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남자가 고아로 자라요. 고아로 자라.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을 아주 힘들게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청년이 돼서 이 청년의 그 일은 일종 뭐 조폭에서의 그 하수인이라 할까 그런 일을 하죠. 사채업자의 그 하수인.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 고금리를 해놓고. 그 이자나 원금을 받아내는 역할. 그 역할을 이 친구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정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청년이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꽂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이 청년이 와서 그 청년을 굉장히 괴롭혀 심하게
아주 잔혹하게. 그러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예, 정말 냉혹한 예,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나타나.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엄마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죠. 뭐가 네가 엄마야. 근데 계속 엄마라 그러니까 엄마라 그러면서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이 여태껏 못했던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가 이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엄마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근데 바로 엄마로 받아들이고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예,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어느 날 이 공사 현장에서 예, 이 그 막 집을 짓는 이게 고식이죠. 이 엄마가 이제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막 안 받다가 예, 우연히 위치를 알게 됐어. 이 청년이요. 그래서 글로 막 달려가요. 근데 엄마가 그 건물에 도착했는데 밑에 도착했죠. 저 위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이렇게 누가 밀치는 것처럼 해갖고 떨어져 죽어요. 청년 바로 앞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청년은 그 엄마를 부둥켜 안고 막 오열하죠. 근데 이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제 묻으려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팠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시체가 있냐면 자기가 그 돈을 달라고 돈을 받으려고 아주 잔혹하게 굴어서 자살한 청년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뭘 입고 있냐면 빨간 털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 털 스웨터는 빨간 털 스웨터는 엄마가 계속 그 짜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 날 주려고 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스웨터를 이 청년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은 그 죽은 자살한 청년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려고 복수를 생각한 거죠. 그 복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도 당해봐라. 너도 경험해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너도 경험해봐라. 거울이죠. 거울. 이 여자가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한 거예요. 거울의 역할. 이 젊은 친구가 자기를 돌아보는 혹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 역할, 거울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여자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을 보게 된 거죠. 살아왔던 삶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그 큰 트럭이 있는데 트럭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자기가 거기에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 트럭은 밤이니까 모르고 그 운전사는 그냥 몰고 가죠. 근데 자기는 가면서 이 머리통이 다 터져서 죽습니다. 그게 이 피에타의 마지막이에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주로 이렇게 잔인하잖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줄거리가 너무 신선해. 네. 그래서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돌아봐라. 그래서 이 자기를 돌아볼 때는 마치 거울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스스로 거울을 찾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거울을 마주하는 그런 그 이 사건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피하지 말고 그걸 정면으로 마주보고 자기를,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쉬고 칸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